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연말 특집 수도권 가격 대별 탑4 단독 전원말. 먼저 가장 저렴한 동네부터 시작해볼까요? 24년 11월 현재 매매 호가 1억대 땅 동서남북 하나씩 골라봤습니다. 순서는 한 줄평, 기본 정보, 주요 댓글, 네이버 가격 순으로 정리해봤네요. 동쪽 남양주시 수동면 입성리 지둔리. 한 줄평 5도 2천, 여기 어때? 기본 정보, 향은 남동향, 최고 고도 118m, 크기는 75에서 260평,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건폐용적률 20에서 40% 혹은 60에서 100%, 도시가스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로켓 배송, 로켓 프레시 둘 다 안 되고요. 훌륭한 자연환경, 편리한 도로망이 장점이라면 빈집 포함,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가 단점이라 볼 수 있겠네요. 주요 댓글 살펴볼까요? 이 근처를 또 가셨군요. 이곳 지둔리나 입성리는 죽는 날까지 그 안에서 살면 좋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하고 오고 가려면 정말 지옥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교통이 좋다고는 하지만 출퇴근은 무리다, 이런 의견이시네요. 수동휴게소 IC를 통해서 서울 출퇴근합니다. 평일 1시간, 주말 45분 걸립니다. 외곽순환도로 개통 후 삶의 질이 달라지고 있고 앞으로 인프라도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도시가스 올봄부터 개별 인입합니다. 여긴 좀 희한하게요, 같은 마을인데도 도시가스가 있다 없다 그러죠. 조만간 이게 싹 정리가 되나 봅니다. 일 때문에 저곳에 왔다 갔다 하는데 보고 있자면 남양주 공무원들 정말 일 안 하는 것 같더이다. 충분히 수려한 자연 경관 유지할 수 있는데 아무렇게나 허가 내주고 관리도 안 되고. 아, 요거 인정. 조금만 더 신경 쓰면 훨씬 좋아질 것 같다라는데 한 표. 특히 저 돌다리 저거 어떻게 좀 안 되겠니? 현재 네이버 시세 보실 땐 맨 처음에 이쪽에서 가격 조건을 미리 정해놓으면 편리합니다. 대지 기준 호가 1억 9천에서 2억 1천 사이. 서쪽 갑니다.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한 줄평 도시가스 이걸로 끝. 아니, 이 시골에 도시가스가 웬 말이냐. 기본 정보 남동향, 최고 고도 10m, 조금 지대가 낮습니다. 크기 85에서 110평, 생산 녹지 지역, 건폐 용적률, 용적률만 80%, 도시가스 되구요. 로켓 배송, 로켓 프레시는 안 됩니다. 깔끔한 내부, 도시가스 주변 즐길 거리가 장점이라면 주말, 휴일 정체, 응급시설 전무한 게 단점이라 들 수 있겠네. 주요 댓글 살펴볼까요? 제가 최근에 대부남동에 세컨하우스를 지었는데 서울에서 60km 정도이고 주말 빼고는 차가 그리 막히지는 않습니다. 주택 부근에 혐오시설, 축사나 공장들이 없어서 청정지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도 불편하지 않고 볼거리와 낚시, 해루질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또한 텃밭에 채소를 심어도 해풍의 맛과 향이 다르더군요. 아, 해풍 맞은 채소라 그래서 이 근처에 유독 대형 농장들이 많은 걸까요? 교통이 안 좋으니까 차가 있어야죠. 도시 맞습니다. 대부도는 축산시설, 공장 건축 불가입니다. 진짜 그런 거 볼까요? 자, 토지 이용 계획 열람 들어가서 아무데나 대충 치고 행위 가능 여부 클릭. 너무 많으니까 컨트롤 F. 축사. 되는데요. 공장. 어라, 이것도 잘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음 사이트가 팩트로 뚝값 해주네요. 여러분도 적극 활용해보세요. 현재 네이버 시세 저는 밭, 임은 임야를 이야기합니다. 건축할 때 대지 전용 부담금이 있을 수도 있으니 요 부분은 꼭 챙겨주시고요. 현 시세 1억 7천 정도 되네요. 누구지? 예, 들어오세요. 아이폰 갤럭시 약정 다 돼가신다고요? 약정 끝난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128만원 손해입니다. 딱 30초만 잘 들어보세요. 휴대폰 바꿀 때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인터넷 TV 최대 48만원, 가전렌탈 30만원까지 설치 당일 바로 받을 수 있답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 당연히 챙겨야 되겠죠. 저희 아정당은 다른 곳보다 지원금이 적다면 차액의 120%까지 환급. 역시 업계 1위인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아이폰 갤럭시도 지금 주문하시면 당일 발송되고요. 또 이사 청소도 유명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 일을 얼마나 잘하면 이사 당일 불만족 시 전액 환불해주는 보장이사도 제공합니다. 업계 최초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 내 지원금 확인해보세요. 휴대폰, 인터넷, 가전렌탈, 이사 청소까지.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그럼 안녕히 계세요. 남쪽입니다.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 한 줄평
북향이지만 강이 좋다면 기본정보 북동향 최고고도 108m 크기 70에서 300평, 계획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 건폐 용적률 20에서 40 혹은 80에서 100%, 도시가스 안되고요. 로켓 배송은 들어오는데 로켓 프레시는 안됩니다. 장점으로 쿠팡 배송지, 멋진 풍경, 희망찬 미래, 여기선 도로 개통을 얘기하죠. 단점, 북동향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 주요 댓글 살펴볼까요? 그쪽으로 도로 못 나요. 도로 나면 거기는 물론이고 양평시내 일대는 교통마비는 불보듯 뻔해요. 그래서 그 동네 분들도 거기로 나는 거 원하지 않는데 누구한테 물어보신 걸까나? 네, 맞습니다. 현재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됐고요. 개발 예정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역 부동산 분위기만큼은 꽤 긍정적이었다, 그런 뜻으로 전달했습니다. 교평리 안에 전원주택단지에서 20년부터 22년까지 횟수로 3년간 일했던 목수입니다. 1차 단지는 재미 좀 보셨고 2차는 땅은 다 분양된 듯한데 집들이 안 들어서 있고 3단지는 계약하러 오는 사람 자체가 없다고. 아이고 저런, 요즘 분위기는 다 뭐 비슷하죠. 특히나 여기는 조금 더 을씨년한 느낌이었는데 물가 옆이라서 그런가. 미쳤구나, 모두들 잡귀에 홀려. 이건 뭐죠? 현재 네이버 시세, 저는 밭, 임은 임야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추천용도 땡땡 주택지 전원주택용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지 아니죠. 건축할 때 대지 전용 부담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세요. 현재 토지 호가는 1억 9천에서 2억. 마지막 북쪽입니다. 동두천시 송내동 아차놀이. 한줄평, 경기 북부 가성비 원탑. 기본정보, 북서향의 최고고도는 200m, 크기는 95에서 180평,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건폐용적률 20-100%, 도시가스 안되고요. 로켓배송 로켓프레시도 모두 안됩니다. 상대적 저렴한 가격, 우수한 밸런스가 장점이라면 단점은 딱 하나, 동두천 그 자체. 주요 댓글 살펴볼까요? 밤만 되면 송내동 전체에 똥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아하, 주변에 논밭이 좀 많긴 하더군요. 양주는 나름 우량주, 동두천은 저가주. 맞습니다. 여기서 양주와는 거리가 무척 가까운데 가격이 천지 차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가성비 좋다. 동두천 10년 넘게 살고 있는데 여기는 가본 적이 없네요. 단독 전원마을은 보통 깊이 들어가 있어서요, 신경 안 쓰고 살면 죽을 때까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시세 평균 1억 6천 정도 부르고 있네요. 잘 보셨나요? 세상에 완벽한 마을은 없습니다. 제 부족한 답사기가 여러분께 또 하나의 나침반, 방향타가 되어주길 바랄 뿐이네요. 직사홍의 단독 전원마을 답사는 2025년에도 계속됩니다. 해당 지역들 원본 영상 아래 링크로 붙여놨습니다. 또 영상보다 글이 더 편하시다면 네이버 카페로 오세요. 모든 답사지를 사진과 글로 깔끔하게 정리해놨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편, 2억대 최고의 전원마을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주거독립 만세!